택시기사가 맹인견을 태우기 싫다고 내리라고 하며 승차를 거부하였습니다. 벌금은 내되 강아지만큼은 태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. 하지만 맹인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앞을 볼수 있게끔 대신 이제 그 길을 가리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강아지가 없이는 잘 활동 자체를 할수 없는 사람에게 그 강아지를 같이 타면은 택시를 태워주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. 자, 1258님 추천 고맙습니다.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, 여러분들은? 이게 일단은 승차 거부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냈고요.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 강력하게 벌금은 내겠다. 그러나 강아지만큼은 태워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.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앞으로 택시 타지 말라는 얘기인지. 자, 택시 타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요. 내돈 내고 타겠다는데, 타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 돈 있어도 탈수 없는 택시. 한 얼른